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하이트, 진로, 차미슬 측은 새 모델 공개를 앞두고 공식 SNS를 통해 모모모 이즈백, 꽃 한 송이가 피면 블루밍, 백만 송이의 파란 꽃이 피면 차미슬 수수께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파란색 배경에 파란색 꽃 다섯 송이가 피어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대중들은 새 모델이 아이유가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블루밍 하면 또 아이유죠. 게재된 그래서 땡땡땡 이즈백은 누군가 돌아온다는 뜻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이유가 차미슬 모델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2019년 아이유가 발매한 러브포엠 앨범의 타이틀곡인 블루밍의 의미가 파란색과 우울함을 의미하는 영단어 블루와 꽃을 피운다는 의미인 블루밍을 적절하게 섞어 만든 곡이기도 해 대중들은 차미슬의 모델이 이번에도 아이유라고 추측했는데요. 이후에 하이트 진로는 아이유를 차미슬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유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명도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아이유만의 깨끗한 이미지가 차미슬 역대 모델 중 브랜드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아 재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네, 사실 이 술 광고는 또 대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유명인들이 소주, 맥주 광고를 정말 많이 했는데 아이유만큼 잘 어울리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하이트 진로는 차미슬 역대 모델 가운데 재발탁은 아이유가 최초인 사례로 양측 모두 색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아이유가 모델로 활동하던 당시 차미슬이 소주 브랜드 중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으며, 출시 2년 만에 단일 브랜드로 전국 시장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오는 봄부터 하이트 진로는 아이유와 함께하는 이슬같이 깨끗한 다음날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 11일 차미슬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등장을 위해 준비한 차미슬의 서프라이즈 요정님, 차미슬 백을 받아주시겠어요? 요정 인생 이래로 처음 보는 낯선 디자인, 그치만 소중히 챙겨갔다고 한다. 프레쉬도 오리지널도 찰떡이 지은 아이유 이즈 백이라는 글과 함께 한 가지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서 아이유는 커다란 선물 박스를 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병뚜껑 모양의 가방을 보고 뭐야, 차미슬 가방이야? 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더불어 어머나 감사합니다, 병뚜껑 모양인가봐, 이거 메고 다니면 대박이겠다 라고 가방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선보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를 접한 팬분들은 아이고 우리 요정님, 여신님 진짜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웃는 거 진짜 너무 귀엽다, 센스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올해 모범 납세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명단에는 아이유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이는 아이유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꾸준히 기부한 사회적 활동을 높이 평가해 올해 모범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아이유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3억 원에서 5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2019년에는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 측에서 아이유를 2019 아시아 기부 영웅 30인에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포브스 측은 아이유가 2018년부터 다양한 기부 활동으로 총 80만 달러, 하나로는 약 9억 5,200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그리고 극복 등을 위해 굿네이버스에 1억 원, 대한의사협회에 1억 원 상당의 방호복 3,000벌, 그리고 서초구와 과천에 3천만 원, 양평군에도 2천만 원, 이어 영아 보호시설, 장애아동복지시설, 중증장애인복지관 등에 총 1,500만원의 지원금을 기부하기도 했으며, 취약계층 보호시설에도 3,50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아이유는 현재 기부처와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기부천사는 아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이유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아이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